네, 안녕하세요. 모아뮤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세븐스 코드, 세븐스 음의 종류와 그렇죠? 세븐스 음의 종류, 그래서 이렇게 장칠도, 단칠도, 감칠도, 장육도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트라이어드 다섯 가지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쭉 코드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레슨 두 개를 보시면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세븐스 코드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세븐스 코드가 메이저 세븐, 도미솔시. 그래서 C 메이저 7. 그 다음에 자 도미넌트 7, C 7, 미, 솔, 시 플랫. 그렇죠? C 7. 자, 그 다음이 마이너 7이었죠. 마이너의 단칠도 C 마이너 7. 자, 지금 현재 이 코드들은 C의 메이저 7, 그렇죠? C의 7. 그 다음에 C 마이너의 7, 그렇죠?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도, 미 플랫, 솔 플랫, C 플랫. 그래서 C 마이너 7 플랫 5. 자, 그 다음에 도, 미 플랫, 솔 플랫, C 더블 플랫. 이런 C 디미니시 7. 자, 그러면 C 메이저 7부터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C 메이저 7. 네, C 메이저 7이죠. C 7. 자, 그 다음에 C 마이너 7. 그 다음에 C 마이너 7 플랫 5. C 디미니시 7. 네, 이렇게 다섯 개 코드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계속 있죠. 세븐스 코드가 도, 미 플랫, 솔, 시. 그러면 C 마이너의 메이저 7, 그렇죠? C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장칠도는 메이저 7. 자, 우리가 장칠도는 메이저 7이란 표기를 하고 단칠도는 그냥 7, 그쵸? 그 다음에 감칠도는 디미니시 7, 장육도는 그냥 6 또는 메이저 6. 네, 이건 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 미 플랫, 솔 플랫, 시. 그러면은 C 마이너 메이저 7 플랫 5. 그렇죠? 자. 그다음에 도, 미, 솔, 샵, 시. 자, 이건 다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임시표가 또 뒤에 음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로줄을 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C 메이저 7 샵 5. 그리고 도, 미, 솔, 샵, 시 플랫. 그러면 C7, 샵 5. 자, 여기까지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C 마이너 메이저 7. 네, 이 C 마이너 메이저 7은 C 마이너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C 마이너 메이저 7 플랫 5. 네, C 마이너 메이저 7 플랫 5. 자, 그 다음에 C 메이저 7 샵 5. 네, 제가 개인적으로 곡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C 7 샵 5. 네, 이 C 7 샵 5는 어그먼티드 스케일에서 나오는 코드인데
홀톤 스케일이죠. 어그먼티드 스케일이 아니고 홀톤 스케일에서 나오는 코드인데 이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C7 샤5 이 샤5 음이 A 플랫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C7 플랫 13을 표현할 때도 C7 샤5로 표현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얘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 파, 솔, 시. 그러면 C 메이저 7 서스포. 그다음에 도, 파, 솔, 시 플랫. C7 서스포. 그렇죠? 그다음에 도, 미, 솔, 라. C6. 도, 미 플랫, 솔, 라. C 마이너 6. 자, 6는 메이저밖에 없다 그랬죠? 장육도. 그러니까 요 C 메이저의 6, C 마이너의 6. 6가 장육도라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C7 C 메이저 7 서스포. 도파솔 시. 그렇죠? 자, 그다음에 C7 서스포. 그 다음에 C 메이저 6, C 마이너 6.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5-1이라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D-7 다음에 G7 다음에 C-7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두 번째 코드, 다섯 번째 코드, C-major 스케일에서 첫 번째 코드. 네,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1-7 자리에, 요 1-7 자리에 1-6를 대신해서 쓸수 있습니다. 1-6. 즉, C6를 쓸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재즈 리얼북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제 요6 코드가 자주 나옵니다. 이 C6는 1메이저 7에서 그 C라는 도미 솔 C가 되는데 그 C하고 도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라를 이용해서 도미 솔라 이렇게 끝나는 걸 도미 솔라에서 좀더 안정감 있게 끝내고 싶을 때, 그럴 때 C메이저 7 대신에 C6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로 가는 오드라 그래서 D-7 플랫 5, G7, 그다음에 C-7 대신 C마이너. 예. 물론 이건 당연히 C도 되는 거고 2-7 플랫 5, 5-7, 1-7인데 이1-7 자리에 1마이너 6, 1마이너 메이저 7 당연히 1마이너도 되고 그러니까 C마이너도 가능하고 C마이너 6도 가능하고 C마이너 메이저 7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D마이너 7 플랫 5, G7 그 다음에 G7, 그 다음에 C마이너 C마이너, 이건 C마이너로 끝난 겁니다. 지금 C마이너 메이저 7, 네, 아니면 C마이너 6, 그다음에 아니면 C마이너 7, 네, 지금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C마이너 7, C마이너, C마이너 6, C마이너 메이저 7다 괜찮습니다. 네, 자, 위에 한번 D-7, G7, C-7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D-7, G7, C-7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7, G7, 그 다음에 C 내지는 C-7 C6. 네. 이음 하나의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미솔 메이저에서 내지는 마이너에서 도미플랫솔인 원메이저라던가, 그쵸?
원 마이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운드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 마이너 메이저 7, C 마이너 6, C 마이너 7 등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 메이저 원 메이저 7 자리에서 원 메이저 6, 원 메이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작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요원원 1도 자리에서 원 메이저는 원 메이저 7, 그다음에 원 메이저 6, 원 6, 그다음에 원 마이너는 원 마이너 메이저 7, 원 마이너 7, 원 마이너 6가 다 같은 기능이다라는 거. 예, 같은 대신에 이제 소리에 이제 하나 때문에 소리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건 이제 일종의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1도로 메이저 같은 경우는 C 내지는 C 메이저 7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C6도 상당히 무난합니다. 그리고 마이너 같은 경우는 원 마이너나 원 마이너 7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 마이너 메이저 7이나 원 마이너 6는 좀 색감이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세븐스 코드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7, 그렇죠? 메이저 7, 7, 마이너 7, 마이너 7, 플랫 5, 디미니시 7.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특히 요 앞에 네 가지, 요거는 반드시 잘 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이저 7과 7과 마이너 7과 마이너 7, 플랫 5. 요네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바로 메이저 스케일이나 아니면 마이너 스케일에서 나오는 그 구성음들의 세븐스를 코드를 쌓아주면 바로 요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팝이나 가요뿐만 아니라 재즈, 뭐락 다양하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 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디미니시 7 같은 경우. 디미니시 7 같은 경우는 어센딩 디미니시, 뭐 디센딩 디미니시, 뭐 억슬러리 무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디미니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네 가지와 추가로 디미니시 7까지 외워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음악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코드들은 다 어떤 양념적인 코드라서 이런 코드들은 사용을 해도 되고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뭐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요 서스포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6 마이너 6도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 외의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제 재즈 계열에서 네, 재즈적인 어떤 작곡을 할 때, 내지는 그런 곡을 분석할 때또 종종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세븐스 코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